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풀 수도 있었지만 두 번째 문단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쉽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먼저 문제부터 보면 1번 문제가 글의 목적이죠. 선택지 아니죠. 그냥 지문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되는 거고.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겠네요. 그치? 가로 열고 닫아볼까요? 이렇게. 문제를 못 읽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여기, 디스커스의 목적어가 문두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두 번째 문단에서 토의한 것은 다음 중 CPI의 어떤 면이냐? CPI의 어떤 면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건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문단에서 특히 CPI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빨리빨리 읽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1번의 목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제 문제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첫 번째 문단도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풀이 방법을 하고 있지만 마인드맵핑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뭐야? 문제가 CPI 두 번째 문단이고 그리 목적 두 번째 문단이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출제 중요하니까 첫 번째 문장 안 읽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독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 접목을 시키라고. 나는 또 다른 독해 방법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니까. 알았죠? 그리고 뭐 주제 찾기니까. 주제 우리 논리학 독해 이론편에서 주제 찾기 20가지 다 했잖아요. 그 안에 걸리는 거 노란색 칠해놓고 1번 문제 풀고 2문단 찾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아무튼 지금 하는 방법은 문제를 최소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이렇게 풀어봐야지 자기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는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4번 질문으로 가자. 자, 장바구니. 여기서 장바구니가 진짜 장바구니는 아니겠죠. 왜?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그럼 큰 따옴표가 있으면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반어가 많고요. 반어. 절대로 강조는 아니에요. 반어가 많고 독해할 때. 그리고 또 신조어일 수도 있고요. 새로 나온 단어일 수도 있고. 됐지? 또는 인용어구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아무튼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장바구니라는 게 뭘 위한 장바구니입니까? 소비자 가격지수 아 CPI 가로 열고 닫아볼까요? 이렇게 저자는 이런 전문적인 언어나 어려운 내용을 다시 풀어서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독해 법칙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풀어서 써주고 있어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측정하기 위해서 뭘? 위에 언급되어진 인플레이션을 미국 경제 안에서. 그럼 위에서 언급된 인플레이션. 이거는 우리 모릅니다. 잘린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 글 앞지문에 나올 법한 내용은 뭐냐?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인플레이션, 그냥 뭐 통합팽창 그러지 말고요. 독해할 때는 간단하게 물가상승이에요. 물가상승,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CPI를 위한 시장 바구니라는 것이 be made up of 구성되어 있어요.
8만 개 이상의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분사구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치부터 8만 개 각각의 아이템이죠. 그쵸? 아이템. 얘네들은 뭐 되어 있는 거야? 웨이티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사구문이야. 무엇에 따라서? 전형적인 가족 예산의 비중에 따라서. 여기 비중으로 읽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족 예산의 비중에 따라서. 그 몫이니까, 몫이 비중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가 매겨진 거예요. 각각은 가중치가 매겨졌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게가 매겨진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뭐 경제부 차관이라고 합시다. 근데 물가가 올랐는데 또는 떨어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정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지수를 판단하는데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8만 개 이상의 아이템이 있다는 얘기야. 그 지수를 평가하는 데에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면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내려갔다면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겠죠. 그 기준점이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시장 바군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8만 개 이상의 아이템이 있는데 이들 각각은 무게가 매겨진 거니까 가중치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경제용어로. 무엇에 따라서? 가족 예산의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자, 조금 이따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겁니다.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면 뒤에서 긴 문장은 앞 문장을 지지해 주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겠죠. 자, 자, 뭐 때문에 식료품이라는 건 메이크업 차지하다죠. 메이크업 구성하고 차지하는 겁니다. less than 미만이고요. 이렇게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바구니에서. 그러니까 10% 미만의 시장 바구니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이라는 건 단지 약한 영향력이 있어요. 어디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끼치는 아주 작은 영향력만 있다는 얘기죠. 뭐 할 때? 몇 개의 음식 아이템들이 가격이 올랐을 때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얘기고요. 자, on the other hand,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 됩니다. on the other hand 다음에. 반면에 거주 비용은 구성하고 있어요. 28%의 지수를. 그럼 여기서 account for하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차지하다. make for죠. 어카운트 포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차지하다니까. 자, 변화입니다. 어디에서의 주택가격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그냥 전세가라고 할게요. 주택가격, 전세가. 변화는 얘가 all을 썼으니까 뭐뭐 이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양거절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죠.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간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CPI에. 그러니까 CPI에 미치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미치다 할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쓰니까. 자, CPI에 더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대요. than, 뭐보다. 자, 여기서 say가 나왔는데 요거는 부사처럼 해석해 주면 됩니다. 즉, 또는 말하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가뭄보다. 그 가뭄은 뭔데요? 채소의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뭄보다
영향력이 더 센 거래요. 자, 약간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소비자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CPI가 있어요. 그죠? CPI가 있는데, 첫째, 무엇에 따라서 CPI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 매겨진 비중에 따라서 CPI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족 예산이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나눠볼게. 그러면 지금 10% 정도가 식비예요. 식비. 그리고 28%가 거주 비용이에요. 거주 비용. 그러면 거주 비용이 비중이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 그쵸? 식비보다 집값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식료품이 식비가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도 거주 비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비용의 영향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보다 영향력이 더 큰 애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가중치를 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훨씬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식료품이 가뭄이 일어나면 뭐 채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것보다도 거주 비용이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 사과 10원 올랐는데 이제 가중치는 작단 말이야. 근데 전세 비용은 1억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소비자 가격 지수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끼겠죠. 가중치가 더 많이 올라. CPI를 결정하는데 비중, 가중치가 매겨진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럭셔리 차 0.1%, 고급 승용차라고 합시다. 0.1%. 얘는 얼마가 오르든지 간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1억짜리, 원래 3억짜리 차인데 4억, 1억이 올랐어. 뭐 어쩌라고. 우리가 느끼는, 저기, 소비자 가격 지수는 별로 없어요. 왜?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1분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분단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 글을 이해하는데. 자, CPI에서 아이템에 대한 가격은 또한 조절이 되어져요. 반영하기 위해서 변화를 어디에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 지금 1문단이랑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그들 각각은 얘가 예를 들면이라고 변형이 됐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가장 중요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로지트리 기법으로 풀면 올소가 있으면 얘보단 얘를 강조하는 그림이잖아. 이 주제는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또 예를 들면이라는 것은 앞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노란색 이렇게 푸는 게 논리와 좋게 이런 주제 찾기로 푸는 거고요. 마인드맵핑은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줄에 방점을 딱 찍고 읽는 거고요. 그죠? 지금은 그냥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다 예를 들었다는 얘기는 앞문장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앞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CPI의 아이템에 대한 가격은 또 뭐로 조절이 되냐면 변화를 반영하는데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그러면 CPI를 결정하는 게 두 번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품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품질은 뭐예요? 조절 가능한 거죠? 조절할 수 있는 품질. 그렇죠? 또는 반영할 수 있는 품질. 요거 이제 읽다 보면 나와요. 어드저스트라고. 여기 나왔네. 어드저스트. 자, 예를 들면, 구조가 똑같습니다. 1분단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가격은 더 높아져요. 거의 매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소비자의 가치,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또한 커져요. 뭐보다. 그런가? 아, 여기 뭐가 생략되겠어? Then, last year가 생략이 되겠죠. 해마다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작년보다도 그럼 높아지겠죠. 매년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소비자의 가치,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는 더 커진대요. 작년보다. 왜냐 하면. 자,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왜냐 하면이라고 나오면 이유가 나오는 거죠. 독해에서는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 하면이라고 나오면 눈에 힘을 탁 주고 읽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더 새로운 모델들, 뭐 자동차겠죠. 얘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에어백, 노랑 브레이크. 아무튼 에어백이든 노랑 브레이크든 전부 다 무슨 사례겠어요? 신기술의 사례겠죠. 신기술입니다. 자, 무엇에 따르면? 공식적인 CPI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자동차의 가격, 어떤 가격? 조정된 가격이죠. 여기서 조정된 가격. 이러한 신기술, 그렇죠? 기술적 혁신 때문에 조절이 되었던 자동차의 가격은 증가했대요. 바이가 나왔네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차이나 간격이죠. 2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결과치고 결과치 바이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차이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한 새로운 기술적 혁신들에 대해 조절된 가격은 증가했어요. 172% 1967년과 95년 사이에. 그러면 172% 올랐을 때는 어드저스트 반영된 거예요. 기술이 발달이 반영된 거고요. 자, 그러나 실질적인 거래가격, 뭐에 대한?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가격, 얘는 적용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적용된 게 없습니다. 자동차의 품질에서 품질이 향상해서 적용된 게 없는 그런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는 적용됐죠. 313% 오른 거예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무슨 개소리야. 그치?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 근데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는 얼마? 313% 오른 거예요.